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이후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고통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웃인 몰도바인데요. 에너지 공급이 끊기고 물가가 살인적으로 오르면서 정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몰도바 북부 국경 도시 브리체니에 러시아 미사일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력망에 장애가 발생하고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 임접국인 몰도바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공급이 끊긴 겁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은 지난 10월 이후 몰도바 가스 공급량을 60% 줄였고 우크라이나에서 끌어쓰던 전력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발전소와 전력망을 파괴하면서 차단됐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물가는 35%나 뛰어올랐습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는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지난 9월부터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러시아 성향 정치인들은 정부의 친유럽 정책을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몰도바가 받아들인 25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도 부담입니다. 러시아가 이를 핑계로 몰도바까지 공격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몰도바의 에너지 비용 지원을 약속했지만 몰도바에 필요한 금액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서방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자 몰도바의 EU 회원국 가입 찬성 여론도 지난해 65%에서 올해는 50%로 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월드뉴스 정진호입니다.